이 보아와 박용하가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경기장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 2004에서 일본 최고 가수들과 무대에 서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 2004에는 현재 오리콘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렌지 레인지를 비롯해서 엑자일, 글레이, 가트, 아무로 등 일본 톱 가수 39개 팀이 총 출동해 연말 결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앨범 기별로 한국 남자 가수로는 처음으로 오리콘 앨범 차트 10위권에 오른 박용하는 지난 11월 발표한 싱글 가지 마세요가 오리콘 데일리 차트 6위를 기록했고 지난 15일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 픽션의 오리콘 앨범 차트 10위권 내에 올라 있습니다. 보아는 최근 2년 만에 발라드 싱글 메리 크리를 발표해서 21일 오전까지 오리콘 차트 싱글 부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